방송 미션을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라이어로 2 1과 뭐가 다른지 스펙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외관을 살펴보면서 이제 뒤쪽에 뭐 디지털 단자나 이런 것들 좀 추가로 확인을 해봤는데 뭐 어차피 사운드는 같을 것이지만 네.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저희가 프리즘 사운드의 라이어로 2 오늘도 편곡을 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연곡은 뭐죠? 오늘 시연곡! 자, 1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정말 숟가락을 얹었는데 상이 올려놓고 보니까 수라상인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뭐 잔치상인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큰 잔치인지는 몰랐던 거지. 제가 이번에 자 여기 멜론 차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럴 때 PR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PR이란다. 이럴 때 뭐 그냥 뭐 홍보도 한번 하고 네, 자랑도 한번 하고 뭐 아, 그런 자랑해, 거. 자랑해. 자랑하는 거지 뭐. 자 그렇습니다. 멜론 차트 지금 들어가면은 실시간 1위 바라만 본다. 요새 가장 지금도 1위네. 지금도 1위입니다. 나를 나는 사람 바로 밑에 있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앨범 네, 정보. 지금 가장 핫한 프로젝트죠. 놀면 뭐하니 MSG 워너비 프로젝트. 여기서 이제 앨범 정보 들어가 볼게요. 네, 앨범 정보 앨범 소개. 네 저기 기타 박인우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좋네요. 자 그렇습니다.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 우리나라 뭐 2000년대 초반에 그 미디엄 템포 감성을 선도했던 레전드 작곡가죠. 박근태 작곡가님과 김도훈 작곡가님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저하고 친한 강지원 작곡가님이 또 같이 이렇게 작업에 참여를 하셔서 제가 그 덕분에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에 같이 합류를 할 수 있게 된 정말 네. 감사한 작업이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거든. 근데 나오자마자 24시간이 채 안 됐는데 바로 두 개가 1, 2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 놀면 뭐하니와 좋았어? 완전 좋았지. 네. 완전 나 막 지원이한테 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게 뭔가 약간 그 김태호 PD와 유재석이 한국 대중음악의 그 대중문화에 미치는 이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체감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래서 오늘은 은총씨가 또 요거를 바라만 본다를 또 기타 약간 좀 뭐랄까 템포 살짝 낮춘 버전으로 연주를 하나 해주시고 저희가 요거를 물들어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 같이 편곡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럼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네. 해서 두 바퀴 복사를 아주 왔어 아주 왔어 여기서 끝나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은총 씨가 치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텐션 수정을 할게요. 정 네. 거슬리는 부분은 네. 네. 자, 베이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마이크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마이크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우리 인스트를 받으니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바로 베이스 녹음 받아보겠습니다. Yep.
중간에 하나 찍고 싶은 데가 있는데. 네. 일단 잠깐 들어볼게요. 어디였더라? 어 여기 맞죠 여기? 네. 갑니다. 네. 한마디 전부터. 좋아요. 그래요. 베이시스트가 아니니까요. 난 베이시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맨날 하는 얘기죠. 하지만 베이스를 아주 잘 치죠. 자, 기타를 쳐볼까? 기타리스트니까. 난 기타리스트가 아니에요. 정신 챙겨. 네, 일단 갈게요. 네. 저기 G로 가죠? 저기 A 마이너 7 A 마이너에다 D 슬러시 F 샵 거기만 좀 찍을게요. 기타 갈게요. 좋아요. 오케이. 피크 좀 조성. 네, 이게 또 그때 당시 그 감성은 긁는 감성이죠. 맞아. 네. 가볼까요? 오, 세다. 셀까요? 그럼 좀 줄일까요? 네. 어, 좋아요. 이건 정직하게 쳐야지. 맞아요. 정직하게 쳐야 감겨요. 맞아. 그런 느낌으로 쳐. 갈게요. 갈게요. 자, 한 트랙 더 가야죠. 네. 하면서 느끼는 건데 라이라가 이 라이어러가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어쿠스틱의 이 쨍쨍한 느낌이 지금 이퀸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잘 들어오거든요. 다른 플레이 하나 더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느꼈어요? 이제 느꼈어요. 네, 뭐 하나 더 좀. 아니 기타가 풍성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트랙이 너무 좋아졌어요. 드릴게요. 네.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기타 트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어쿠스틱 기타의 그 하이의 자글자글한 그 오디오 소스들이 지금 EQ를 하나도 안 잡았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아 이게 좋은 인터페이스구나라는 느낌을 이거 봐 이 퍼커시브한 사운드 완전 좋아요. 지난번보다 라이어로 좋다라는 느낌을 이번에 훨씬 더 체감하는 것 같아. 이건 좋다. 좋다. 와 근데 진짜 기타 소리 잘 들어간다. 네,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지금까지 받았던 되게 그 많은 그 좋았던 인터페이스들의 필적하거나 그거보다 더 좋은 질감의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할 때 어설프게 이러. 그래요. 목 좀 풀렸나요 이제? 네. 노래 어려워요.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에만 노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 야스 컴온. 야 이 노래가 안 그래도 힘든 노래인데 조금 느리게 하니까 약간 어렵네. 고문당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좋다. 진짜 그 라이어 좋네요. 그때 그 감성에 그죠. 이제 라이어로의 뭔가 약간 이 어쿠스틱이 지금 딱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사운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정돈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EQ를 평소에 주는 것처럼 우리가 EQ를 평소에 주는 것처럼 많이 주지 않고 그냥 밑단만 까는 걸로 밑단이랑 네. 보컬 들어올 자리만 네 이게 근데 기본 소스가 이렇다니까? 여기서 그리고 보컬 자리만 와 이렇게 이것만으로 이미 살랑살랑 끝났죠? 아이고 네가 보고 싶다. 차. 차. 아, 그분을 KCM 님이 진짜 맛깔나게 아주 불러 주셔 가지고.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도 거의 안 잡았어요. 네. 하이가 약간 올린 정도. 리버브랑. 저기 하나 듣기 전에 네. 아까 어쿠스틱 기타 로우 많이 쳤잖아요. 네. 좀 드립할까요? 조금만 빼볼까요? 살려줄게요. 조금만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단 이런 느낌. 이 정도만. 자 그럼 바로 전체 촉촉한 버전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참았던 눈물이 흘러
개인적으로 예. 아이고 어쿠스틱 기타를 2dB 정도만 줄이면은 좀 더 훨씬 제 생각에 밸런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알겠습니다. 밸런스가 지금 어쿠스틱 기타 진짜 너무 좋아. 좋아가지고 좀 크게 듣긴 약간 했는데. 욕심을 냈어. 한 요 정도. 좀 더 줄여도 돼. 아 근데 진짜 좋다. 요 정도. 좋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던 두 소리쳐.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두 트랙 그죠?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 텐 트라이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나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던 두 소리쳐 어이구 네가 보고 싶다 쳐 쳐 자 완전히 EQ까지 EQ까지 다 없애보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 맨땅이야 맨땅 드라이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잘해 외쳐 이름만 이게 대박이에요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 텐 오늘도 그 와 좋습니다 이 위에 이 차가 네네네 그 처음 도입 들어갈 때 첫 코드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도 돼요? 어디서? 이게 여기 이 소리야 머리 위에 있는 딱 이 소리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어로의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사랑받았던 오랫동안 레퍼런스급으로 사랑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오늘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하이가 살아있는 이게 오디오 뭐 이렇게 받아놓고 나서 밑단 깎고 뭐 윗단 올리고 이런 우리가 루틴처럼 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을 거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생동감 살아있는 사운드가 맞아요. 나온다라는 거는 뭐 2145의 궁합도 궁합이고 그냥 오디오 소스를 수음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로 되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그냥 여러분들 이거 감동적인 사운드 또 들어보셨고 그렇습니다. 또 인우 형님의 또 이 작업이 같이 된 MSG 네 MSG 워너비 이 계속 이 차트에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올 여름 분기 끝나고 나서 2분기 끝나고 나서 시원하게 좀,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또 다시 테라스 하우스 가서 좀 맛있는 네, 거를 맛있는 걸 시원하게 제가 한번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되기를 네 오늘 은총씨가 멋지게 네 트랙이나 이제 또 네. 연주를 해주셔갖고 라이어로의 피지컬을 잘 확인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터페이스로 또 한 번 더 요거는 이 곡으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진행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어로 2 여기까지였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주세요 네 정말 끝내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